여러분, 저희는 지금 도쿄에 와 있습니다. 도쿄는 옛날에 도쿄였어. 예, 그래? 도쿄인지 알아?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중심이었어. 피탈 시리. 어, 그래. 그러니까 신각도가 디오메즈데라토가 템플 그런 거 많이 있고. 요 교토는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도 추운 도시래요. 그래. 너도. 야. 유명한 타리. 도게츠젠. 제 거는 새우 튀김 소바를 시켰어요. 내가 스킨다 천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물이 조금이지? 그냥 그래. 원래 이런 거? 아니, 그냥 그래. 막 근데 이거 소바 아니야? 나 이거는 라이트 씨 때문이었던 걸로. 아니요, 그냥 우리가 소바를 모르는 거구나. 또 아, 야, 나 그로 카페 라떼 있어. 짠! 교토 라떼를 주문했어요. 아니, 이거 내 거야. 짠! 머리가 습하니까 이게 완전 난리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내가 착착 녹으라고 했잖아. 수고이. 나도 하지메때 기타는 이 정도. 완전 대박. 완전 대나무 숲에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쌍둥이. 좋다. 완전 시원해. 완전 여름이다. 여름이다. 진짜 지금 비 나가 있으니까 너무 진짜 클린 했던 것 같다 지금. 클린? 클린? 클린. 클린? 클린이 뭐야? 아. 하나 봐도 또 아직 시켜줄게. 너무 이쁘다. 여기서 사진 찍고. 냄새가 미피빵이다. 이거 너무 귀엽다. 엄마나 이거 버시 완전 귀엽잖아. 그럼 이거가 왜 안 돼? 아니, 내가 그걸 어디다가 메고 닦을 건데. 여기에 장난 아니? 헐, 대박 귀여워. 그냥 팥빵이구나. 먹어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로 카페를 먹어. 오, 여기 열을 기다라 예쁘겠다. 아, 그러네. 그거 아니야? 어질리티 대회 하는 데 같아. 알아 너? 콘테스트. 아, 전장이네. 응, 그거 네가 해봐. 뭔지 모르지 니? 아니, 알아. 아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샥샥샥. 뭐야, 진짜 왜 저래?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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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왜 저래? 진짜 공평하게 줄게. 30초 30초. 진짜 이거 프롬비 선풍기인데 역시 국산 최고야. 역시 프롬비죠.
지식이 있으면 꼭 먹어야 하는 친구. 근데 니 안 준다.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아, 창피해. 긴카쿠지 도착. 근데 택시비가 2,600원밖에 안 났어요. 왜냐면 프로모션. 무슨 프로모션 코드를 받았대요. 2,600원. 루치야스. 완전 싸. 여러분, 제가 진짜 기막힌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일본에 인생 리컷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한국 유행을 다 따라가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 유행도 또 일본에 열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사진들이 무조건 눈 커지고 외계인 같이 나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막 그것도 그거로 재밌지만 인생 내 것도 내 것. 나 좀 천재 같아. 오. 저거 진짜 다 금이야? 진짜 사람이 없다. 이게 원래 인기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Usually 여기는 초등학생은 다 여기에 와. 아, 그래? 근데 오. 이게 금각지라는 곳인가 봐요. 금각사? 저게 진짜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색깔이 난또 막깔랑 썼지. 봐봐, 아니지? 너 바보니? 저게 진짜 다 금이게? 뭐 각자 금도 그래도 예쁘게. 짜란. 이거 근데 내 하나 주워서 하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진짜 가까이 말을 캐시님 앞한테 붙인다. 혼자 가까이 있는데? 나는 들어가 봐. 야, 니 못 넣으면 이 대머리. 오! 대머리는 안 되게끔. 기요미지 데라라는 데를 가는데요. 버스를 타면 1시간인데 택시를 타면 30분. Time is money. 오야스미. 그때는 너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진짜 더 완전. 이렇게. 그래, 우리 조금 얘기할까? 라이트 키싱이야. 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짠! 이 소소에서 아이스크림이다. 당도를 섞어요. 근데 맥주 멜팅 여기. 빨리 먹자. 여기잖아. 여기다. 이곳은 저희가 3년 전에 왔던 마차 티라 녹차 티라미스. 아니 왜 녹차라고 말해? 우와, 맛있겠다. 너 이거랑.
저희는 또 오는 길에 구독자님을 마주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머피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맨날 그거. 이거는 진짜 저희의 머피의 법칙. 항상 이제 꼴이 말이 아닐 때 구독자님을 마주친다. 이거는 타코사마의 머피의 법칙. 상태가 말이 아닌데 왜 이러지? 혹시 이네 연습이 완전 순발력이 필요해. 이것은 타코사마의 역사가 있는 티라미수입니다. 그 맛있네 아직도. 맛있어. 아직도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인정이야. 이거 하나만 먹어도 기토에 와도 돼. 오,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위에는 크림, 안에는 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늘 앵글을 방해 좀 하지 마. 교토는 너 스위스를 뭘로 보는 거야? 와, 이렇게 밖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사람도 엄청 많이 앉아있다. 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나 밑장. 진짜 나? 나 밑장가 있었어. 나비 맞아? 나비 아니잖아. 진짜 나이 나비. 무서워, 니가 꺼내봐. 적든 거급인데 오이시 크루크루소시. 이게 보면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소시 소시 소시. 왜 이렇게 하야이? 몰라. 일본에서 처음 크루크루 스시를 먹었습니다. 이게 가격이에요? 맛있겠다. 이게 좋아하는 스팀. 맛있다. 웃지 않는다만 와차 목극구. 자, 그럼 이거 얼마인지 나는 아니 3초 안에 3, 2, 1, 땡 나는 5만
아, 7만? 나는 그냥 6만 7천 원. 7만 7. 7만 2천 원? 6만 7천 원 대 7만 뜨거. 오. 완전 정확하다. 역시 일본인 짬바가 있네. 짬바가 나니. 솔직히 나 하나 먹을 때마다 얼마인지 확인했어. 솔직히 너도? 금방. 아, 이거 아, 먹을까? 먹고 싶어. 얼마지? 제부 한지 이게 아니야? 하나 플레이트. 아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 300개 같은 게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 뒤주동사 잘 쌌어. 가서 쿠키 먹으면 되잖아. 그럼 한타 레몬? 근데 이거는 네가 아는 레몬이랑 지가우. 지금 저희는 어디를 갈 거냐면요, 제가 인스타 사진으로 보고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카페를 찾아서 가보려고 해요. 이게 오늘 저희의 데일리 룩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거를 3주 만에 받았거든요. 아무튼 아주 마음에 드는 데일리 룩입니다. 왜 들고 먹는 게? 맛있지? 시가우 대수. 그럼 내가 시프처럼 먹어볼게. 일본 시프 한타 레몬. 진짜 이요. 그럼 한국 버전은? 한국 버전? 레몬 한타. 이 정도 담백하게 일본보다 네모 한타. 완전 완전 오버리액션. 어 근데 사실 오버리액션이라고 했는데 아까 너도 찍었자 내가 먹었던 순간 그거랑 진짜 비교시켜 왔던데. 何してるの? 야, 안경 뿔라진다. 응? 응?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 없이 안경 완성. 이거 봐, 안경을 뺀게 더 괜찮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날씨가 미쳤어요. 그냥 폭염이야, 폭염. 진짜 너무 더워요. 나오자마자 습하고 찜질방 안을 걸어다니는 기분이에요. 근데 키오토도 아침에도 습도는 좀 나요. 아니 있는데? 그냥 찜질방 같은데? 그건 오빠야. 왜 근데 규카츠는 여기가 유매? 아니면 그냥 누가 규카츠 프롬이지? 근데 아무도 시도 없네 아직. 오, 우리 왔을 때는 엄청 많았잖아. 밖에도 막 있었잖아. 민나나가 그 기온 맞춰서 기온 사. 아. 이거 어떻게 나 이거요? 아, 하이. 나이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그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가고 거기 근처에 있는 블루보트 카페로 왔어요. 무슨 아이스? 바닐라 얼려.
여로 히어로 꼭 기다려야 돼. 교토와 큐카츠에서 왔대요. 그치? 아니? 큐카츠가 교토에서 왔대요. 그래서 난 인식시켜. 포트는 이 장어가 있는 국카츠를 시켰어요. 맛있겠다. 이거 내 거니? 교환하자. 장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와사비를 얹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 추천. 근데 유카츠 장어가 있는 메뉴로 드셔야 돼요, 여러분. 장어가 맛있을 것 같아요. 일 장어가 진짜 맛있었어요. 뭐라고? 자, 인디안 버전 레스토랑. 레스토랑. 그리고 라멘 야상 버전. 예스. 이자카야 버전. 에 예스 예스. 이거는 뭐야? 야채 야상. 여덟 今猫やすよ。え、君一人暮らし。じゃあちょっと切って渡そうかね。 근데 진짜 신기한 일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일하실 때 인디안 레스토랑에서 봤던 알바생이라고. 그런 거 스포트날? 아는 척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진짜 신기했어. 어떻게 알바생 얼굴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나도. 맞아, 너도 누군지 알았다. 맞아. 알길까지는 기억도 없는데. 근데 코타도 그 댓글 보고 근데 그 사람인 것 같다고. 얘도 기억했어요. 너무 신기해. 우린 은연인 것 같다. 효도가 있어. 귀여워. 스마일. 착한. 이거 노베이크라고. 나는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맞네 이거. 나는 이거. 저희 로터리에 당첨됐어요. 무료 도넛 하나 얻을 수 있대요. 하루에 두 번뿐인 기회. 근데 진짜 웃긴 거, 저 갑자기 이거 써줘서 진짜 우리 유튜브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써줘서 하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 진짜 너무 나 어떡해.